네. 실제로도 우리가 영상으로 보니까 더 마음이 더 찡하죠? 이 멘토 대학생이, 유학생이니까 더 감정이 풍부해서 또 6개월 동안 이렇게 가르쳤던 또 쌍둥이 형제, 조슈아 갈렙 친구들하고 헤어지면서 그 감정이 복받친 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이 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아이들은 정말 그 백지 도화지 같잖아요. 어떤 인생의 그림을 그려나갈지가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른 부모님, 또그 아이를 가르친 선생님들, 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미쳤을 때그 아이가 그 도화지를 좋은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내도 기여했다는 거, 그 어린이들의 인생에 좋은 내가 어떤 선생님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아주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죠. 자, 우리 처음 학기 시작하면서 한번 얘기했던 것을 이제 중간 마무리쯤 가면서 다음 멘토링이라는 챕터를 통해서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멘토링에 대한 이해, 다음 멘토링의 운영. 이런 것들을 또 담아낼 때 실제. 그래서 1대1 멘토링이 있다. 그래서 개인과 청소년간 1대1 멘토링이다. 장소는 지역사회 기관 및 청소년 이용시설, 학교, 도서, 체육관. 멘토링 활동의 초점은 학업, 사회성, 진로, 고용. 멘토의 효과는 멘토, 멘티 활동에 대한 즐거움과 성취감,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지금도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이제 그 학교, 초등학교에다가 수요조사를 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이제 명단을 확보하고 했는데요. 뭐 어린이들도 일부 이제 다음 주나 이제 일부 이제 학교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지금 현재 이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더 연기된 상태잖아요. 결국은 이제 아마 이번 학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게 된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다문화 멘토링의 중요성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아리나 또는 학과나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나 여러 곳에서 이런 기회를 많이 활용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린이들의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메일 멘토링. 이메일 혹은 인터넷을 활용한 멘토링이 있고요. 인터넷, 이메일, 트위터, SNS를 활용한 것이고, 학업 및 진로, 친구 관계 등 다양하다. 멘토, 멘티 활동에 대한 즐거움과 성취감, 돈독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또래 멘토링이다. 동료 멘토링. 청소년들 간의 멘토링이다. 그래서 서로를 멘토링 해주는 것도 또 도움이 되죠. 왜냐면, 그런 것들을 친구들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하니까요. 우리가 친구들한테 또 다른 사람한테 못할 말을 또 서로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팀 멘토링. 성인들이 작은 그룹의 청소년들과 활동한다. 성인 한 명당 청소년 4명. 그래서 팀으로 한다. 지역사회 기관 및 청소년 이용시설, 학교, 도서관, 체육관에서 구성원과 팀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활동을 한다. 프로그램 참가의 즐거움과 훈련에 대한 만족감이다. 그룹 멘토링. 한 명의 성인이 4명 이상의 청소년을 돌보는 멘토링이다. 지역사회 기관 및 청소년 이용시설에서 구성원과 팀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참가의 즐거움과 훈련에 대한 만족감. 그래서 멘토링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멘토링의 효과. 우리가 이제 다시 정리해 봅니다. 멘토는 어때요? 리더십 함양, 책임감 증진, 자기 효능감 증진, 대인관계 기술 발달, 계획성 발달, 학교 생활 흥미 증가, 내적인 성장. 아까 우리가 가슴 상록센터에 우리 멘토링을 했던 우리 멘토 학생 보면 그 디테일하게 멘티 어린이의 그 상황에 맞춰서 이걸 대응해 나가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그거 아주 멘토도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모습,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가르치는 그런 능력도 향상이 되는 것이죠. 자, 멘티는 어때요?
그런 이제 대학생이라는 롤 모델이 생겨서 나도 저렇게 돼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어린이는 야구선수 되겠다는 어린이도 있었고, 자존감이 향상이 되고요. 나의 그 부족한 부분을 직접 클리닉을 해주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잖아요. 그쵸? 혼자서 그걸 막할 때는 모르고 말이죠. 점점 아파지고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텐데, 그걸 알아가는 걸 통해서 어린이가 능력이 향상되고 동기부여가 되면 재미가 있잖아요. 그럼 학교에 가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칭찬받으면 또 선순환이 되는 거지, 선순환. 자기 효능감이 증진되고 자존감, 사회성이 발달된다. 그래서 이제 공부 잘하면 친구들한테도 이제 공부 잘한다 인정을 받게 되면, 응? 네, 사회성도 발달된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어린이라는 그런 능력치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의 능력치가 더 발전이 되는 것이죠. 자, 멘토링에 대한 이해, 전문적인 지원, 정서적 지원. 그래서 내가 아까 그런 것들이 이 학습 지도뿐만 아니라 인성 지도 이렇게 확장이 된다. 그래서 지원, 안내, 모델링, 조언, 설명, 코칭, 관찰, 피드백 이렇게. 처음에는 관계를 맺기, 그렇죠? 우리가 아까 그 단계를 보니까 관계를 맺고, 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기도하고, 그렇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멘토링 하기.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이런 또 유튜브에 또 있는데, 아까 우리가 봤어요. 이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런 멘토링에 대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다문화 이야기를 또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로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아까 것이 아니고 넘어갔는데. 자, 다문화 멘토링 운영하는 게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급을 받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교양 과목으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양한 이제 멘토링 활동이 있다. 다문화 멘토링의 특징은 뭐냐면, 다문화 가정, 멘티의 언어 소통, 파급 능력 증진, 불안감의 어려움 완화, 심리적 안정, 학습 의욕 고취. 멘토는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멘토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봉사의식을 함양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문화 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투입된 자원, 수행하게 된 행위, 선출. 그래서 투입된 자원이라는 것은 멘토와 또 어린이 멘티와 다양한 학습 교보제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활동이 일어나죠. 그럼 결과물은 뭐예요? 어린이의 학습 능력 향상, 인성의 향상, 발달.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어린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의 여러 가지 순기능이 되는 것이죠. 그 어린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성장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굉장히 또 좋은 일이죠. 다문화 멘토링 운영, 투입 단계 아까 얘기했죠. 이런 것들이 사전 교육부터 해서 투입되고, 그다음에 산출, 투입 활동. 그래서 활동에서 만남, 지도, 체험. 아까 그랬잖아. 노는 것도 교육이에요. 노는 것도. 캠프 이런 것들까?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어떤 결과가 나오냐? 멘티의 변화, 멘토의 변화. 멘티는 지적 향상, 태도 변화. 멘토는 인지적, 정서적 측면, 행동적 측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 멘토가 내가 앞으로 어떠한 진로를 선택하고 또 어떠한 내가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는가. 뭐꼭이 분야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좋은 경험을 했고,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로서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투입 활동 단계 했고요. 산출 단계 해봤죠. 자, 다음은 이제 다문화 대안학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다음날 국제학교에 대한 이해를 하나 봤는데요. 그럼 다음에는 대안학교를 한번 더 보겠어요. 우선은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출생해서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고 자란 아이들이지만 중도입국 자녀들, 중고등부 정도는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대안학교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